네, 저희 변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에 앞서서 이제 왼쪽에 있는 변형 문제가 수능 기출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제가 모아놓은 거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선생님들께서 쓰시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매체 이 학력평가 또는 모의고사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이들한테 매체 언어 이해 교육까지 가기보다는 매체 활용 교육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만한 문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변형을 되게 빨리빨리 여기를 캐치해가지고 변형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잘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 스터디를 하실 때에는 혼자서 끙끙대면서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인원수는 한 5명이에요. 5명을 드리는 게, 그래도 월화수목금에 내가 한 번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한 번은 쉬고 싶잖아요. 주말은 당연히 쉬는 거고. 하지만 저는 수험생 때 쉬진 않았는데, 쉬진 않았는데, 어쨌든 월화수목금 할때 하루 정도는 이제 내가 조금 좀 여유 있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뭐, 그렇게 분담을 하는 거. 그러니까, 5명이 하는데, 하루에 4명씩 문제를 내는 거죠. 한 명씩 쉬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 가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4일은 일을 해야 돼. 4일은 일을 하고, 3일은 쉬는, 주말까지 합쳐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예상 문제로 내놓은 거는 작년 수능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수능 문제를 변형시킨 건데, 수능 문제를 보시면은 살짝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앤데, 뒤에서 두 번째 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나아요. 제가 또 페이지 수를 매기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거기 나에 나와 있는 거죠. 언어 탐구 동아리 해서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활용을 한 건데 차이는 뭐냐면은 아리미의 반응 중에서 그런데 조사 기관이 언급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제가 생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요 부분에 출제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는 있는 거예요. 그럼 아르미의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데 조사 기관이 언급되지 않아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판단과 평가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비판적 독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작성 방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변형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제일 앞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출 문제 제일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기출 문제 요거 학력 평가 제일 앞에부터 보시면은 라디오 방송이 나오죠. 근데 요거를 제가 활용을 안한 거는 만약에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었으면 제가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었으면 아까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었죠. 그거 내용이랑 엮어서 제가 출제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세요? 네. 만약에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그냥 라디오였으면 제가 라디오 대담이랑 엮어서 출제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은 이게 언어적인 요소가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요소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 기준이랑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대담을 찾다가 최근에는 그냥 라디오 대담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요거를 내려놓고 이제 이 아리미로 데리고 왔는데 보시면은 40번 문제 보시면은 정보 전달 방식이잖아요. 정보 전달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2번 선택지 보시면은 본 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이런 언어적 표현 같은 거는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 방식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들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하실 때에는 적절한 것은 문제로 변형을 하실 경우에는 그 답이 서술될 수 있게 작성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적절한 것은 문제로 만드실 때에는 그 답이 도출될 수 있게, 서술이 될수 있게 작성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변형을 하실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애를 맞게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맞게 고쳐서 5개를 다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수능 이런 학생용 문제는 보통 5개의 선지가 모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5개의 선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애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선지 두 개를 고르셔야 돼요. 선지 두 개를 고르셔서 그게 작성 조건 하나,
작성 조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작성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약을 해보자면은 적절한 것은 문제로 출제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작성 조건이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작성 조건이 하나밖에 못 나와서 본인이 작성 조건 하나를 더 만들고 하나를 더 만들고 추가로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덧붙여야 돼요.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게 서술된 애를 고쳐가지고 작성 조건 두 번째를 만들어내거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는 적절한 선지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거 2개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가 서술이 될 수 있게 작성 조건 하나, 작성 조건 둘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학생용 문제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용 문제를 먼저 변형시키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 우리 객관식 시절이 몇 년 정도 지속이 됐냐면은 몇 년 정도 지속이 됐죠? 2009, 10, 11, 12, 14, 5년이잖아요. 이 5년 동안 축적된 문제가 있어요, 나름. 그 문제를 먼저 변형을 시켜가지고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더 이상 연습할 게 없다. 이러면은 최근에 아이들 수능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학생들 문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용 문제를 이렇게 실론을 뜨고 이렇게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41번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잖아요. 아까 제가 댓글 말씀드릴 때 개인적인 댓글을 달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댓글을 달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은 공적 의사소통입니까? 사적 의사소통입니까? 41번에는. 공적 의사소통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사적 의사소통이냐 공적 의사소통이냐를 구분하는 거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구분할 수 있게 조건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을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거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또는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구어 의사소통과 구별이 되는 이 댓글 의사소통 댓글 의사소통은 지금 문자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동시적이지 않아도 되죠.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접속이 돼 있으면 또 뭐도 할 수 있다. 동시적 의사소통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출제를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자 댓글 뒤에 작성 시간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댓글 뒤에 작성 시간이 적혀 있는데 어떤 거는 텀이 하루가 나는데 어떤 거는 5분도 안 나요. 1분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비동시적이며 동시적인 의사소통의 특징을 지닌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댓글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선생님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40번과 41번 정도는 좀 출제가 가능한 변형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3번 어떠세요? 이거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엄매는 이렇게 하나씩 날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로 의사소통한 내용을 구어 의사소통한 내용을 시각자료를 재구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작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작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42번도 가능은 할 텐데 이거는 만약에 문제 변형 경험이 많지가 않으시다면은 이런 거는 변형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에 편한 거 먼저로 하시면 되고 이번에 좀 추천드릴 만한 거는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우리가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교과서가 완전히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체 언어 부분으로 아주 어렵게 출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기본적인 거 매체 언어 유형에 따른 특성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매체 유형이 달라지면은 의사소통 방식,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 그 다음에 매체 환경이 달라진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좀 변형시키는 게 필요하지 너무 어렵게 가져가시지 말아라. 그리고 임용 출제진과 학력평가 모의고사 출제진이 다릅니다. 겹칠 때도 있지만 약간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퀄리티 디자인이 우리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매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문제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매체 언어의 특성과 뭐 역할, 매체 언어를 다루는 태도 이런 걸 다루는 문항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이랑은 지금 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건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고퀄리티 그래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보시면은 뒤쪽 넘어오셔서 20페이지 보시면은 45번 같은 경우에도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니까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죠.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니까 얘는 날려야 되겠죠. 근데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사용 양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오셔서 얘는 이제 9월이에요, 9월. 방금 꺼 보신 건 6월. 그때 난리 났었죠. 6월 직전에 이제 사교육 카르텔 이런 얘기하면서 6월 모평이 어떻게 될 거냐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이제 학생의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부터 시작을 해요. 학생의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 근데 이 실시간 방송이 뭐랑 비슷한 양상을 띠냐면은 개인 방송이랑 개인 인터넷 방송이랑 좀 비슷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모의고사 문제를 보실 때 그런 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페이지 보세요. 요런에 나와 있는 페이지. 자, 개인 인터넷 방송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찾아보시면은 개인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혼자 막 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문제 보실 때,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얘만 보세요.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얘만 보시는 거예요. 문제 변형하실 때도 얘만 활용하세요. 나머지 거는, 일단 3월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만약에 학력평가 껴서 자기가 하고 싶다. 너 문항수가 너무 적다. 이러면 3월 것까지는 보셔도 돼요. 그런데 경기도, 인천, 부산은 출제진 인력풀이 좀 좁습니다. 일단 서울에 선생님들 되게 많고 학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부산이나 경기나 인천은 이 출제 인력풀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토도 조금 한 3회, 4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부산에 계시고 인천에 계시고 경기도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서울은 이게 인력풀이 계속해서 갈아껴지기 때문에 문항이 약간씩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6월, 9월 수능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책임지고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9월에 실시간 방송이 나왔는데 얘는 개인 방송이랑 약간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가 말씀드렸고 19페이지에 40번 문제 보시면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이거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개인 방송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걸로 변형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1번에 보면은 A부터 C에서 알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죠. 그러면은 매체 자료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의 수용 태도예요. 그럼 40번과 41번을 봤을 때 어느 거를 먼저 변형을 시켜서 연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40번을 먼저 변형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41번은 학생들의 수용 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체 수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매체 언어와 관련된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을 아느냐 부분을 조금 더 우선시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42번이랑 43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 나의 예지가 쓴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댓글이 달려 있죠. 근데 보시면은 유선희의 댓글은 어때요? 2학년도 월요일에 쓰고 싶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있죠. 근데 지금 태민이 어때요? 나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다소 사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만든 변형 문제랑 유사하게 출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 지문이요. 나 자료. 그래서 나 자료를 활용해서 변형 문제도 좀 출제를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래픽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땡땡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죠.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앱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시험은 아직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건너뛰기는 어려우니까 앱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앱과 관련된 문제를 변형은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44번을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면의 구성, 아까 정보의 배치와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시각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같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은 기능이에요. 이 화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44랑 45를 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배치와 기능으로 물어보시면은 좋은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천드리는 건 나는 날리고 가만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걸 추천은 드려요. 나는 너무 글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보시면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랑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랑 비교하는 문제,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거 출제할 수 있고요. 뒤에 오면 실제 문제 보시면은 40번에 정보 전달 방식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약간 좀 고민은 되는 게 뭐냐면은 정보 전달 방식이어가지고 의사소통 방식으로 볼 수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체 활용 교육으로 볼 수도는 있거든요. 약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모. 저라면 40번을 약간 어떻게 변형할지 조금 가닥은 살짝 안 잡히는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42번 마찬가지로 수용 태도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수용 태도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관련해서 41번. 이 화면 배치와 기능.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죠. 41번 화면 배치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변형시켜서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기출에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요거는 44번에 보시면은 의사소통 방식이죠. 그래서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출제하면 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변형하시면 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45번은 화면의 구성과 배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출제, 변형 출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44번만 좀 한번 변형해 보실 거면 변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 사례를 한번 보면서, 아, 요게 어떻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아림이 나와 있는 페이지 펼쳐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변형 문제 드린 부분 펼쳐보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관련하여 디지털 매체 언어가 가지는 특성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디지털 매체 언어가 가지는 특성까지만 나왔으면은 어떤 것들을 쓸수 있느냐. 자, 어떤 것들을 쓸수 있죠? 요거 관련된 거다 지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복합. 복합. 양식성.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이퍼 텍스트성.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익명성. 뭐 쌍방향성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뭐 쓴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복합양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림, 소리 등두개 이상의 어떤 양식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복합양식성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성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링크 제공을 해서 비선형적 읽기를 하는, 비선형적 읽기를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하이퍼텍스트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봤었을 때 복합양식성을 쓰신 다음에 비선형적 읽기를 쓰시게 될 경우에는 이게 채점할 때좀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복합양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림이나 문자가 서로 어우러진 부분이지 하이퍼텍스트성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했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이퍼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텍스트 안에 텍스트가 들어오는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제가 기억을 아예 표시를 했잖아요. 원래 글에 비해서 기억을 제가 따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이퍼 텍스트성으로 썼어야 됐겠죠. 그럼 기억과 관련해서 디지털 매체 언어가 가지는 특성을 인쇄 매체 언어가 가지는 특성과 대조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선생님들 답안 쓰실 때에도 이게 깔끔하게라기보단 나한테 점수를 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시작하라고 하면 기억과 관련할 때 관련하여부터 뭐까지 쓰겠어요? 관련하여부터. 디지털 매체 언어가 가지는 특성은 무엇이다? 특성은 하이퍼 텍스트성이다. 이런 표지를 쓸것 같아요. 그럼, 내가 썼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뭐로 시작할 것 같냐면, 인쇄 매체 언어와 대조할 때. 그죠? 인쇄 언어 매체와 대조할 때. 또는 인쇄 언어 매체가
어떤 읽기인 반면에? 선형적. 선형적. 또는 이제 선생님들, 뭐, 선조적. 읽기를 수행하는 반면. 기억의 링크를 활용해. 디지털? 아, 디지털이라고 할 뻔했네요. 옛날엔 또 디지털 이런 거 했었는데. 디지털. 디지털 매체 언어 읽기는 기억의 무엇을 활용해? 기억의 링크를 활용해. 비선형적 읽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되죠. 특성이잖아, 특성. 그죠?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특성을 가진다. 저는 약간 서술어도 안 바꾸고 이렇게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한번 지우시면 돼요. 이 뒤쪽을 지울게요. 쓰다 보니까. 자, 얘를 지우시면 됩니다. 두 번 들어간다고. 자, 기억의 링크를 활용해 디지털 매체 언어 읽기는 비선형적 읽기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거기 작성 조건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저는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작성을 할 때. 그게 안심이 돼요. 저는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거 준서와 성어가 보인 독해 수준의 공통점을 그럼 지금 뭐를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얘 둘이 공통점이 있네. 얘네가 공통점이 있네. 근데 누구랑은 대조가 되냐면 얘랑은 대조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독해 수준과 비교하여 설명한 뒤죠. 아까 제가 독해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그 다음에 창의적 읽기, 창조적 읽기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아림이는 나도 재밌게 봤어.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해 듣고 당시 사람들도 짜장면을 자장면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나도 재밌게 봤어가 나와 있죠. 근데 준서는 보면은 나도 그 방송 봤는데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평가가 들어가 있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성호가 나는 방송에서 다룬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 자장면과 짜장면이 함께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 여기서 이제 걸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림이의 이걸 알아서 좋았다라고 하는 거랑 이거 알게 돼서 좋았다가 같이 엮여버리면은 성호랑 아림이는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준서와 성호의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아림이와의 차이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림이와 성호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불안해지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림이와 성호는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갑자기 답안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는 보면 뒤쪽에 근데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했던 것만으로 일상에서 널리 쓰였다고 해도 괜찮을까? 라고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성찰, 되돌아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준서와 성호 사이의 공통점으로 출제자가 의도한 읽기 독해 수준, 독해 수준은 뭐겠습니까?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비판적 읽기. 얘네는 비판적 읽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림이는 뭐 하고 있다? 나도 재밌게 봤어.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해 듣고 다른 사람들도 짜장면을 자장면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사실적 읽기나 혹은 뭐도 가능하냐면 나도 재밌게 봤어라고 하는 거를 약간 공감적이나 감상적이나 이렇게 가져갈 수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나 이제 공감적 읽기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써시면 되겠어요? 준서와 성어가 보인 독해 수준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준서와 성어가 보인 독해 수준의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독해 수준의 공통점은 비판적 독해이다. 만약 불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요 멘트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멘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박아 놓는 거예요.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면 아림이는 그죠? 반면 아림은 무엇을 통해 볼 때 사실적 독해 또는 공감적을 하고 있음을 대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알 수 있다. 차이를 설명을 하지 않으시면 점수가 다 나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조건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출제를 했는데 물론 제가 출제하면서 한번 써보고 다시 고치기는 하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뭘 요구하는지 조건이 깔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성조건 계속 읽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자료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어느 부분을 초점화해서 쓰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 제가 교과서 응용이라고 써놨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오늘 보셨던 교과서에서 걔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지롱. 어? 뭐 안 했다고? 아, 이러한 읽기 방식이 디지털 매체 언어 읽기에서 중요한 이유. 네, 그것까지 이제 하시면 어떤 걸 써주면 될까요? 디지털 읽기에서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별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다. 이거는 읽기 자체죠. 읽기 자체에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중요한 것 같냐면은 디지털 매체 읽기에서는 우리 아까 봤었던 사회적 관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다. 그때에 뭘 써주셔야 되냐면 그 관점 반영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예요? 어떤 관점이 배제되었는지를 꼭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관점이 배제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욕심이나 이게 문제는 너무 욕심이 나서 이것도 쓰게 하고 이것도 쓰게 하고 하니까 그 모의고사에서 다 못 쓰는 문제들이 나오죠. 시간이 부족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 다 강사님들이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쪼렙이지만 다들 여러분들 연습 많이 시켜서 보내려고 그렇게 다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이제 한 장만 이렇게 앞으로 넘겨보시면은 요 봉사 동아리, 땡땡고 봉사 동아리 세모세모역 앞에서 집합 이 부분이 나와요. 보이시면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매체 언어 생활을 성찰해보자. 부분 보이세요? 40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교과서를 보시면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도 연습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매체 언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두 문제 꼭 맞추셔서 그 다 6점 아닌가요? 6점이면 커트라인도 건너뛸 수 있는 훌륭한 점수죠. 자 보시면은 우리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요게 그대로 나와 있죠.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40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음 질문을 중심으로 가나의 매체 언어가 나타난 매체 언어에 나타난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적인 맥락인가 사적인 맥락인가가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가와 같이 보시면은 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대화의 맥락은 사적인 맥락에 가까운 자료이다. 그러나 봉사활동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이므로 의사소통의 목적은 공적인 맥락과도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서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대화는 참여자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내일과 같은 줄임말, 크크, 기역기역, 니은니은과 같은 비규범적 언어 요런 단어들 너무 멋있잖아요. 비규범적 언어. 비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늦은 시간에 대화를 함으로써 언어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늦은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너무 잘 찾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잠 좀 자자 이러더니 갑자기 퇴실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생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찾아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두드러진 애들은. 자 그럼 위 대화 가지는 공적 의사소통의 특성과 사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각각 분석한 뒤라고 하면은 방금 나온 것처럼 뭐를 분석하면 되겠어요? 목적에 있어서는
공적 의사소통에 가깝다. 뭐 봉사활동 참여자 수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목적에 있어서는 공적 의사소통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저도 쓰겠습니다. 봉사활동 참여자 조사라는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할 때 이걸 고려하면은 지금 뭐에 가깝다? 공적인 의사소통에 가깝다. 그죠? 그런데 뭐가 뭐냐 문제냐면은 온라인 채팅이라고 하거나 혹은 온라인 대화이며 비규범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에 가깝다? 사적 의사소통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위 대화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위 대화의 현상, 지금 드러나 있는 측면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나요? 거의 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대화는 뭐에 가깝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대화는 사적 의사소통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 1. 그죠? 그 다음에 위 대화에서 드러난 매체 언어 사용의 문제점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늦은 시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도 쓰신 거 봤는데 비규범적인 언어 혹은 이제 뭐 크크라든지 이런 공적인 의사소통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 파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 정도를 잡아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은 뭘까요?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은 제가 목적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목적했던 건 그거고 지금 선생님들한테도 한 번씩 여쭤볼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목적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온라인 대화라는 상황 맥락이더라도 대화 목적에 따라 공적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음을 될 수 있으므로 무엇에 맞춰서 대화를 하자 상황 맥락에 맞는 언어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지도하겠다. 왜냐면 이게 조건 1이 뭐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사적 의사소통이냐 공적 의사소통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이런 걸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출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이제 바르고 고운 우리말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채점자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봐줄 수 있을 것이냐. 좋은 말 썼으면 그냥 다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 뭐 쓰셨나요? 무엇을 지도하실 예정입니까? 매체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매체 사용 규칙을 정한다 라고 했었을 때 조금 이제 그것도 가능은 할 텐데 이제 매체 사용 규칙을 어떻게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단순하게 이제 적혀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아, 매체 활용에 대한 비판적 태도 및 토론을 통해서 뭐 그런 비판적 태도를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이랑 엮어가지고 두 번째 지도 방안을 같이 도출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교육론 문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안 엮여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엮여 있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서 항상 어디를 잡아야 된다. 작성 방법과 그다음 주어진 자료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연습을 좀 많이
할수 있게 문항 변형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시간 동안에 우리가 매체 언어를 끝내기로 했어요. 다못 끝냈어요? 다못 끝냈지만 이제 외우시는 것은 선생님들의 몫이긴 한데 잘안 외워지시면은 제가 온라인 선생님들도 들으세요. 제가 오픈 채팅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시켜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막 공부를 혹독하게 이렇게 자꾸 다그쳐 가면서 시켜 볼게요. 제가 사실은 잘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수강생 분이 맨날 저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이 있는데 케어가 잘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우게 해달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같이 외워야죠. 그리고 공짜로 지금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 번 수강하시면서 선생님들 꼭 이거 외우셔가지고 6점, 제가 보기엔 6점, 6점이라도 확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른 과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쉬는 시간, 쉬는 날에 나오셔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